검증단을 대표하여 양성열 사교련 이사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검증단 대표 인사는 한국사립대 교수의 연합회 양성열 이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국민검증단 대표를 맡게 된 사교련 이사장 양성열입니다.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이 너무 엄중해서 그런지 정신 바짝 차리고 국민께 정확하게 제대로 보고하라고 초대형 태풍이 불어온 모양입니다. 구린 날씨도 불구하고 취재와 보도를 위해 참여해주신 각 언론사 관계분께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학생들도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각 단체를 대표하여 전국 각지에서 교수님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부산 쪽에서도 몇 분 오시기로 하셨는데 KTX가 운행되지 않아서 안타깝게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참석자 개별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우희정 교수님께서 국민검증단의 구성 및 활동에 대한 경과 보고를 해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고맙게 국민검증단의 기획을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의 우희정 교수입니다. 일단 저희의 이 오늘 보고회 간단한 경과 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이 김건희 여사의 박사 관련 학교직 특허 논문에서 유지라고 하는 뭐 일반 상식적으로는 뭐 시작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그 당시 대선 후보의 부인으로서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었고요. 어쨌든 당시는 당사자의 해명과 국민대의 자체 검증 결과가 중요하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전혀 그런 것에 대한 해명이 진행되지 않았고 국민대 검증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교육부 역시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당시 그 21년 8월 27일 이 사교련 전국 사립대학의 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교수님들의 연합인데 그 137회 이사회에서 이 사교련의 입장을 정리하기로 의결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대가 21년 9월 8일 본조사 불가를 의결했기 때문에 사교련과 이 사회대개혁 신네트워크의 교수들이 엄하게 논문 검증단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고요. 그래서 작년 9월 26일에 당시 총 9명의 검증단 구성이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후에 이제 교육부가 다시 그런 여론에 떠밀려서 국민대 다시 조사를 제대로 좀 해라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네, 그러한 어떤 그 흐름 속에서 결국은 지난 8월 국민대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는 어려운 그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초기에 결정됐던 국민검증단은 이것은 단순한 개인 논문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 국민대나 교육부 더 나아가서 사학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국민검증단은 논문 검증 팀과 또 이러한 그 사학의 그 조사위원회의 그 결론이 어떻게 이렇게 일반 상식과 동떨어진 결론을 내는지 그 경과에 대한 검토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 사학의 구조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그러한 공관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국민대는 그러한 조사위의 이 논의 결과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희 이 검증단은 향후 이 석사 논문 역시 지금은 숙명대에서 공식 조사에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당연히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상식적인 결과 나오지 않을지 그러한 논문, 합의 논문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 검증단이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는 그 지난 이 우리 검증단의 일관성을 위해서 8월 올해 8월 11일 우리나라의 최고 학술단체인 대한민국 학술원에도 검증위원 추천을 의뢰하였습니다. 아직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그러한 경과를 거쳐서 국민 여러분께 국민대의 참 비상식적인 언론이 오겠네. 저희 논문 검증팀 교수님들의 뜨거운 열정, 노력 속에서 오늘 보고의 자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건강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국민 보고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대학 정책학회의 김용섭 학회장님께서 보고문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대학 정책학회장 김용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국민 보고문을 발표하겠습니다. 김근희 여사의 학위 논문과 기타 논문 3편은 명백한 표절이다. 본학계 국민 검증단. 작년 여름부터 김근희 여사의 학위 논문을 비롯한 학술지 게재 논문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언론 보도가 연이어 있었고 특히 학회지 주거 논문의 영문 제목에 유지를 번역한 YUJI라는 황당한 표기가 있어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국민은 김건희 여사 본인의 박사학위 철회와 사과가 있으리라 예상하였고 국민대학교에서도 적절한 조치가 있으리라 기대하였다. 하지만 이런 일반의 예측과 달리 김 여사는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였고 국민대는 김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는 뜻밖의 검증 결과를 발표하였다. 만약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논문을 써도 표절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 학술계의 근본을 뒤흔드는 엄청난 부폭풍을 초래할 것이다. 교수들은 학생들이 내는 보고서에 대한 평가와 학위 논문 심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당혹스럽기 그지없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에 전국의 교수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그 결과를 국민께 보고하고 이 문제의 처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로 결정하고 범학계 국민검증단을 출범시켰다. 검증 결과 이론의 여지가 없이 모든 논문이 표절의 집합체이며 그 수준 또한 학위 논문이라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확인하였다. 혹자는 논문 표절이 김건희 여사만의 잘못이 아니라고 강변하기도 한다. 또 전문대학원 논문은 일반 학술 논문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순전한 억지에 불과하다. 우선 김 여사는 일반인이 아니다. 대통령 부인이라는 매우 영광스러운 지위를 지닌 공인이다. 따라서 그 지위에 맞는 도덕적 책무와 품위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선진국 대한민국의 국민은 대통령의 부인이 표절 행위에 기초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학술 논문을 게재하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각종 경력을 쌓았다는 의혹을 받는 것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 또 일반 대학원이건 전문대학원이건 박사학위 논문은 일정한 수준의 창의성과 방법적 견실성이라는 기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는 세계적인 컨센서스이기에 부연 설명이 필요 없다. 국내 대학과 학계에서는 지난 2005년 황우석 사태를 계기로 연구윤리와 표절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수립하고 시행해왔다. 학위 논문 제출에 앞서 공인된 표절 검출 프로그램으로 검증하는 것이 제도화되어 있으며 표절률 10% 초과가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40%가 넘는 표절로 학위 논문 심사에 통과한다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검증한 결과
내용과 문장, 개념과 아이디어 등 모든 면에서 광범위하게 표준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놀라운 것은 학계에서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정치 홈페이지나 사주팔자 블로그, 해피캠퍼스와 같은 지식거래 사이트의 자료를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거의 그대로 복사해 붙였다. 중고등학생에게도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 지식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은 도무지 묵과할 수 없는 것이며 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특허권 도용의 여지가 있음도 발견하였다. 이처럼 상식 이하의 많은 문제점은 김 여사의 논문들이 대필에 의한 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마저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런 상식밖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의 강단에서 쓰던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린 행위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김건희 여사 본인이 져야 하겠지만 논문 지도와 심사를 맡은 지도교수와 심사위원에게도 막중한 책임이 있으며 나아가 부인의 연구 부정 행위를 모를 리 없는 대통령의 처신에도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김 여사의 연구 부정 행위는 공정과 상식, 법률과 원칙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가치와도 정면 배치된다. 이는 끊임없는 사회적 갈등과 불신의 원천이 될 것이다.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을 표절이 아니라고 강변하는 것은 대학으로서의 존립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또한 국민대의 졸업생과 재학생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내 모든 대학원생에 대한 간접적인 명예 훼손이다. 나아가 전국 모든 대학 교수들에 대한 사회적 질타와 비난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안이다. 따라서 국민대는 동문비상대책위원회의 주장을 수용하여 재조사위원회의 명단과 최종 보고서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 또한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관련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교육부는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진 직후 교육부가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지침 개정안은 6월 7일 행정 예고된 이후 7개월째 표류 중이다. 법령도 시행령도 아닌 훈령을 7개월 넘게 개정하지 않는 것은 교육부의 조사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이런 잘못된 행정행위가 교육부 해체론의 또 다른 근거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수준 미달의 논문을 게재한 학술지를 등재학술지로 선정한 한국연구재단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구속조치를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 대통령 부인은 국민으로부터 존경받아야 마땅할 공적 지위에 있다. 대통령 부인의 심각한 논문 표절과 그에 따른 박사학위 취득 논란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겠는가. 또한 이 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우리는 이 문제를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토했으며 그 결과를 백스로 제작하여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그리고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린다. 2022년 9월 6일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검학계 국민검증단 일동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기자님들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 모두 궁금해하시는 논문 표절 실태에 대한 검증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발표는 사교련 양성열 이사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나왔습니다. 검증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앞에서 핵심적인 이야기는 언급이 되어서 제 발표는 사족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거짓물도
다시 보자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표절의 직접적인 피해자이신 숙명여대 구현삼 교수님은 한 시간 남짓 때는 유튜브만 시청하더라도 더 이상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 대국민 보고회는 삼각지 대학정책연구팀이 주축이 되어 제 바로 앞에 대국민 보고를 발표하신 김용석 대학정책학계 회장님과 사회를 맡고 계시는 김경환 교수님, 그리고 강의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제가 근무했던 경기대학교 김진희 교수님 등 여러분이 밤새며 함께 노력한 집단 지성 사물입니다. 보험학계 국민금융당에서는 처참하게 몰락한 대학 그리고 학계와 교수사의 양심을 조금이라도 살리기 위하여 일부 사람들은 검증할 만한 일부 가치도 없다고까지 생각하는 논문에 대하여 검증하였습니다. 과거는 결코 영원히 묻힐 수 없습니다. 이런 2017년 와인 머미 미라죠 나오는 대사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논문 표절 검증 기준과 박사학위 논문 그리고 세 편의 학술기재 논문.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은 숙명여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넘기겠습니다. 저희는 숙명여대 결과 이후에 다시 검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숙명여대 석사 논문도 1차 검증은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아니라 과학기술부 훈련이죠.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이념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가 할게요.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 논문 표절식 때부터 밝혀드리겠습니다.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컨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 적용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2004년 3월에 국민대 박사과정 입학해서 2007년 학위 논문을 이제 통과했어서 2008년 2월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13 쪽에 있는 영어 정의 그러면 이제 정보통신 영어사전이라고 하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웹사이트를 그리고 블로그를 전혀 언급함이 없이 그대로 복사하여 붙였습니다. 그리고 14, 17 쪽은 아이디어 국민대 구현상 교수의 논문을 그대로 또는 짜깁기로 복사하여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18, 19 쪽은 해피 캠퍼스라는 중고등학생들도 이용하죠. 중고등학생도 권장하지 않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5,000원에 가지고 가입하고 건당 뭐 500에서 1,000원 정도 하는 건데요. 해피 캠퍼스, 유명 전학원, 정직, 공학 전보기 그 홈페이지를 그대로 베꼈고 산골 딱따구리 목객 같은 블로그에서 사실 블로그에는 검증되지 않은 데가 학교에서는 이용할 수 없는 걸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디지털 타임스 기사를 언급함 없이 그대로 복사하여 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H컬처 테크놀로지 관상어플 사업계획서를 일부 복사 또는 짧게 변조하여 붙이는데 이는 특허권 침해의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발표 자료 그다음에 그걸 이제 끝나고 나서 파일로 해서 배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그대로 하자면 지금까지 컨텐츠 제작 정의라는 그런 이제 웹사이트에서 인용한 것 없이 그대로 붙였죠. 그게 바로 표절이죠. 명백한. 또 마찬가지 밀드 구성 요소에 대해서도
나 잘 가지. 그 다음에 블로그에서 디지털 컨텐츠, 디지털 문화 컨텐츠와 복합 컨텐츠 같은 용어에 대한 설명을 그대로 언급함이 없이 복사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궁금했는데, 이제 구현사 교수 논문을 그대로 여러 페이지를 전혀 구현사 교수를 참고문에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벗겠습니다.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 해피 캠퍼스에서 왼쪽이 구현 논문, 오른쪽 보면 그대로 벗겼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주역이 뭐 이건 정말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이건 카피킬러로도 정이 잘 안 되죠. 백캠퍼스에서 여러 페이지를 뭐 그대로 갖다 베꼈습니다. 주역을 뭐 사상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 양이.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 한 곳 딱 떠오른 블로그에서 또 그대로 베꼈습니다. 48자 블로그에서도 베꼈습니다. 생리봉사 블로그에서도 베꼈습니다. 뭐, 그 다음에 특허, 아까 H 회사죠? 그대로 베꼈습니다. 그림까지 약간씩 바꿨지만 뭐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자료도 이건 이제 김승원 질 이제 제공한 자료고요. 이런 증거들 왼쪽은 왼쪽이 이제 애니타 홍보 자료고 오른쪽이 박사 논문에 포함한 것들입니다. 김의견 의원 보도 자료입니다. 마찬가지. 너무 많습니다. 끄떡끄떡 없이 나옵니다. 넘기기도 참 힘드네요. 계속. 어마어마합니다.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에서는 앞에 말씀하신 정보통신 용어사전이라고 하는 정보통신 기술협의의 의지.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서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고 전혀 그런 출처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인석 교수 논문을 무려 40문장이나 4페이지에 걸쳐서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고 구인석 교수 논문은 참고문에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의 사이트, 개인 블로그, 도시마 협회인 홈페이지 등에서 그대로 복사하는데 무려 146개 문장입니다. 또 디지털 타임스 기사를 그대로 일부를 복사해 붙입니다. 그래서 총 860문장 중 220문장 30%까지 되죠.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베꼈었으며 전체 141쪽 중 제대로 출처를 표시한 쪽수는 8쪽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특허권이나 사업체의 사업계획서를 무단으로 사용합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구윤리학벌에 의한 지침에 근거하여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은 출처 표시 없이 파일로 저작물 일부와 문장, 단어,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였으므로 내용 표절, 문장 표절, 단어 표절, 아이디어 표절 등 모든 생산성 가능한 경우 표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논문 표절의 명백한 증거가 있어서 국민들은 표절이 아니라는 주장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학술지기 논문 세 편 중에서 첫 번째 내가 말한 문제요. 이제 유지 논문이죠. 여기에는 이제 김명신과 지도 교수인 이제 전승규 교수가 이제 공조로 되어 있습니다. 표절 대상 제정부는 조선일보, 전자신문 같은 이제 기사. 그 다음에 김필승 유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그 다음에
라슨버그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에 실린 논문, 그 다음에 이한우 영남대학교 석사기 논문 등을 총 118개 문장 중에서 50개 문장을 그대로 복사하여 붙였습니다. 여기 전부 그런 내용들입니다. 디지털 타임스 기사, 그 다음에 아래는 조선일보 기사, 그 다음에 여기도 김필승의 중앙대 박사의 논문 그대로 베끼고, 여기는 이제 라스목 힐 스포츠 산업 경영학회제 등을 그대로 베끼고, 이건 마찬가지 중앙대 박사의 논문, 김필승 논문들. 그래서 이론적 배경에는 박사의 논문에서 베끼었던 디지털 타임즈 실린 기사를 비롯한 세계 신문사 기사를 그대로 복사하여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 방법에는 한 개 학회지 논문과 두 개의 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박사학위와 이제 석사 논문 하나 됐죠. 그래서 총 118개 중에서 50개 문장이 그대로 박사에 붙였습니다. 49만 넘었죠.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과 마찬가지로 내용 표절, 문장 표절, 단어 표절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이죠. 디지털 타임스, 조선일보,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대상 표지 방법, 그 다음에 조사 동절차 전부. 그래서 이론적 배경은 디지털 타임스를 그대로 베꼈다. 그 다음에 연구 방법은 학회지 논문과 두 개 학위 논문을 그대로 베꼈다. 그래서 뭐 박사학위가 똑같다. 거의 심각한 수준이죠. 내용 표절, 문장 표절, 단어 표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표절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학술지 논문. 이제 관전공학이죠. 애니타임 이용한 마이크로용 컨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 그래서 이건, 그래서 단독 이름으로, 학회에 실었습니다. 표현 대상은 호남대학교 진빛대 교수 문화산업이라는 강의록을 그대로 다음 카페에 있는 걸 그대로 베꼈습니다. 그리고 관상궁합이라는 블로그, 그리고 좋은 디자인, CPM 사업 제안서를 베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가장 힘쟁 매우인 남녀 좋은 궁합 예가 출처밖에 없이 개인 블로그에서 복사하여 붙인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이디어 표절뿐만 아니라 내용, 문장, 단어 표절이 모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김기태 호남대 교수의 문화산업 강의록을 그대로 베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상공학이라는 데에서 남녀 좋은 공학에 대한 걸 그대로 베꼈죠. 뭐 그건 사실 정말 박사학위 논문 아니구나. 이건 정말 논문에, 학술 논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상과 블로그에서 하나 바꿔서 띄워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디자인에서 들어간 CPM 사업 제안서를 복사하여 이제 베꼈는데요. 에디터. 그래서 남녀 종합에는 개인 블로그에서 출처 표시 없이, 출처 표시를 할 수가 없겠죠. 블로그를. 그 다음에, 이 논문도 마찬가지로 아이디어 표절, 내용 표절, 문장 표절, 전형 표절, 모든 표절이 엄청 심각하죠. 마지막 세 번째, 학술 논문.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의 구매 시 이센트 픽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그건 군대에서 아주 얼굴 뵙게 왔습니다. 그냥 많이 웃긴 게, 제목도 거의 비슷하죠. 온라인 쇼핑몰. 인터넷 쇼핑몰, 그 다음에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김용진의 한국외대학교 수학의 논문 그대로 밝혔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전남대 석사학위 논문, 그 다음에 원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충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인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성교수 석사학위 논문, 한국의 숙제학위 논문, 그 다음에 국민일보 등, 출처 표기 없이 전부 베꼈죠. 그래서, 이 논문은
학위 논문과 신문 칼럼을 그대로 복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김영길은 한국의 철학 논문에서 분석 결과까지 그대로 복사하여 붙였습니다. 일부 자료는 한두 군데가 약간 변조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래서 김영신이 작성한 부분과 김영진이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한 부분 사이를 찾기가 힘들 정도로 표절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제 김영진은 이제 학술 얘기가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해 버렸는데 아무튼 엑스트는 그대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이제 학술지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국민일보 쪽에서 IT강국 그 실감 연합이라는 글을 마찬가지 이것도 김영길은 한국에 대해 석사 논문 그 다음에 김병수 전문의 석사기 논문 김영길 석사 논문 제일 많이 느꼈다고 그랬죠. 숭실대학교 석사기 논문 그래서 본 논문은 앞에서 언급한 학술 논문과 신문 카드 칼럼을 그대로 복사해서 작성했으며 특히 김영길은 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에서 분석 결과까지 그대로 복사했습니다. 이건 정말 두 개의 논문을 찾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학위 논문과 두 개의 학술 논문 중에서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복사해 짜깁게 했다. 특히 연구 결과까지 복사하여 질 정도로 이건 매우 심각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연구 부정의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본 논문은 표절이 매우 심한 정도를 넘어서 타인의 논문을 거의 통째로 베낀 상태입니다. 이는 바로 다수 연구자의 학문적 업적을 탈취한 것입니다. 강도보다 훨씬 심한 범죄 행위죠. 이런 자료 출처는 것입니다. 앞에 다 나왔지만은 정집 홈페이지 유명철학원 정집 공학 정보기 그다음에 해피해피 캠퍼스죠. 500원 주고 말뜰하게 논문 썼습니다. 개인 블로그 참고 딱따구리 목객 돌다리 관장구나 심지어는 특허 부담 사용은 그런 의혹까지 있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을 참배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훨씬 더 좋은 사진이 있을 텐데요. 그걸 이용하다 쓰다 보면 표절과 비슷한 범죄인 저작권 침해가 서있으면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진이 실력이 엉망이지만 제가 직접 찍었습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은 아시면 다 아시겠지만 젊은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3.1운동이라고 10년 뒤인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학생들을 대규모 항일시위가 발발했습니다. 그때는 대학이 없었고 그때는 보통 학교라고 했죠. 그 광주 학생 독립운동 탑, 통상 학생 탑이라고 하고 11월 3일이 과거에는 학생의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각종 말기가 폄하하기 위해서 없앴다가 학생 독립운동 기념을 이런 식으로 바꿨는데 거기 있는 걸 오직 바른 길만이 우리의 생명이다 라는 그 계시보다 바른 길 우리 교수들은 학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교수들이 처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립대학 교수님들은 3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년 연봉 협상을 해야 합니다. 제가 근무했던 광주대학도 저는 이제 생물학을 전공했는데 환경 해양 환경 쪽에서 환경학과에 있다가 과거에 이제 없어지면서 간호학과에서 생물 관련 과목을 강의했었는데요. 간호학과 초임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리 빠르더라도
학부 졸업하고 10년은 있어야 돼요. 요즘 뭐 자연과학 쪽은 포스닥 3, 4년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요즘 교수 초임 연령이 42살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초임 교수 연봉이 광주에 있는 대학병원의 대학 갓 졸업한 간호사의 초임 봉급만 또 못한 수준입니다. 3년마다 재계약을 통해서 교수들이 소신껏 자기의 의견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번에 국민대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합니다. 그게 실망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국민대 교수회가 이랬다는 것, 아니, 교수회가 건재한 것만으로도 국민대는 건재한 사립대학 축에 속합니다. 그럼 국민대 교수회에서 이제 딱 한 번만 이제 뵙고 그 다음에 이제 주문했는데, 통화했는데, 나름, 정의감이 강하고 합리적인 분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립대학은 재단 측의 주도면밀한 공정에 의하여 교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일부 대학에서는 교수회장을 해임하고 정년될 때까지 7, 8년 계속 소송 끌어버립니다. 그리고 교수회를 해체시켰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제대로 된 국립대학법과 함께 사립대학법의 제정이 시급하게 필요한 많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국립대학법과 사립대학법의 제정을 통하여 우리나라 대학법 체제의 정비가 절실합니다. 그래서 사견회에서는 대학법 체제 정비, 그 다음에 대학법과 대학의 미래라는 책자를 발간했고요. 그리고 대학 정책 책자도 발간하였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오히려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해 나갑니다. 그러나 비슷한 실수를 반복해서 한다면 인간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의도적이든 아니면 의도적이 아니었든 잘못도 범합니다. 그러나 잘못을 알아차렸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검증 관련 자료가 사실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도 사실 빙산 이상만 다루고 현재 저희 초청형 자료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책임을 정리해서 100세로 증명을 해서 각 학교 도서관에 배포할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양성열 이사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그 질의하실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 지명을 받으시면 행사 요원은 무선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신 다음 질문 요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마이크를 양성열 이사장님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겨레 신문의 서혜미 기자라고 합니다. 그 김건희 여사가 무단으로 인용한 원출처 자료들을 어떻게 찾아내셨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여쭤본 이유는 국민대가 카피킬러를 이제 돌려본 결과
이제 세계 논문의 표절률이 뭐 한자릿수라거나 혹은 이제 유지 논문의 경우 17%라고 했는데요. 저 국민대 조사와 검증단 조사 결과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 저희 검증팀이 정말 작년부터 사실은 검증을 상당히 진행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몇날 며칠 밤을 새면서 저희 박회장님, 그 다음에 저번에 김재희 교수님, 김 교수님들이 모든 검증팀을 찾아가면서 블로그에다 찾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유료로 해피게임 부스 가입해서 거기서 찾아내고. 이건 정말 이걸 뭐라고 하는가요? 막고 푸기식인가요? 정말 지금 무시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내 전술로 찾아낸 것입니다.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보충 이사장님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자님 질문에 답드리면 우선은 논문 하나와 하나를 비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e-satisfaction 우리 이사장님께서 마지막에 발표한 e-satisfaction 같은 경우에 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 예를 들면 학술 계지지에 한국 디자인 포럼이라는 데 게재한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이 구매 시 e-satisfact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김명신 저자 이름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논문과 또 김영진의 석사학위 논문 또 예를 들어서 이 석사학위 논문을 놓고 비교를 했습니다. 전체를 읽고 또 읽고 글자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위키나무에 보면은 영문을 복사했다 그대로 복사했다는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읽어보자 하고 쭉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검증팀에서 읽으면서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학회지 논문을 한 시간 내에 게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이런 식이라면 한 시간 내에 우리 모든 국민들은 적어도 중학교를 졸업하고 복사 붙일 수 있는 정도면 논문 게재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표까지 동일하고 결과까지 동일하고 여러분 거기에 신뢰도라는 게 나옵니다. 신뢰도 세 자리 소수점 세 자리 네 자리까지 모든 게 동일합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표절을 넘어서 이건 위조라고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너무 심각해서 이 글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비교했기 때문에 사실상 표절률이라는 것은 이미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답이 되셨는지요? 네, 다음. 네. 우리 질문이 누구신 이사님? 네네. 네, 저 KBS 황다혜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대필 의혹이 혹시 있는지, 혹시 그 검토하시면서 발견한 지점이 있으실지, 혹시 있다면 어떤 근거가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원래 우리가 학자들이 논문을 쓸 때는 학교에서 최근부터 박사학위 논문을 적기 위해서는 학술지 논문을 몇 편을 쓰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아마 그런 절차에 의해서 김명신 저자는 학회지에 기고를 하고 투고를 해서 발표를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은 학술지 박사학위 논문이 나오기 전에 학회지가 먼저 투고되어서 나오겠지요. 2007년도에 논문을 세 편을 투고를 합니다. 이게 한 명이 지도 교수 한 분 같이 발표한 것 외에는 논문 세 편이 게재됐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 박사학위가 나왔으니 총 네 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박사학위가 나오기 전에 학술지 논문으로 나온 세 편이 박사학위 논문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퀄리티가 낮다고 해도 분석 방법이 더
그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단단한 틀리다 보다도 분석 방법이 요인 분석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분석들이 박사학위 논문에 전혀 언급되지 않는 분석 방법들이 나옵니다. 그걸 그렇게 나온 이유는 김영진 저자가 한국 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으로 나온 것들을 그대로 뺏겼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인이 직접 지었다면 이렇게 논문 구조가 박사학위 논문보다 더 월등한 구조가 학위 논문으로 게재되고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죠. 그래서 우선 분석 방법에서 그렇고 두 번째는 본인이 직접 적었다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학위 논문, 저 해피 캠퍼스라든지 이런 데서 그대로 나온다든지 정치 블로그에서 나온다든지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적을 수 있는 용기 있는 학자는 우리나라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가 대필을 쓰지 않을까 하는 의혹까지 생긴다는 말씀이죠. 그건 제가 대필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의혹이 궁극적이 생긴다는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약자와의 동행 TV를 운영하고 있는 김승배라고 합니다. 그 지도 교수들의 그 서명이 같은 글씨체인 것으로 보이는 의혹도 있는데요. 혹시 그 지도 교수들 면담이나 참고인 조사는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는 그 논문에 집중을 했고 내용과 표절이죠.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대학의 취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 단계별로 일단 이번에는 이 논문의 수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 대필하고는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의 학위 논문을 확인한 것이고요. 이제 대학에서 어떻게 이런 논문을 지도교수가 학위 논문으로 인정을 했고 또 심사위원들이 그것을 인정했으며 지금 질문해 주신 것처럼 그러한 어떤 그 일반적이지 않은 도장 홍태라든지 이런 대학 부분은 이제 또 추후 될 검증단이 그것은 대학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참 어려운 지점이네요. 그러면서 다음 단계로 저희가 진행하게 됩니다. 보완을 드리자면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중대하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첫째는 이제 학문적인 권위에 중대한 타격을 주었고 또 이것이 기반이 돼서 허위경력을 만들어내는데 중대한 추석이 됐다. 이것이 가장 민감한 문제의식일 겁니다. 저희들이 다뤄낼 질문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논문이 어떤 논문인가. 두 번째는 이런 논문이 어떻게 탄생하고 통과되었는가. 세 번째는 이후에 이 문제가 사회화됐을 때에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표절 또는 도용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은 지식노동에 대한 절도죠. 이걸 과연 논문으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국민검증단의 검토 결과를 대부분의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요. 어떻게 이것이 만들어졌는가는 두 가지 차원이 있을 겁니다. 작성의 차원이 하나 있겠고요. 통과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기자님께서 질문한 것은 바로 그 부분이죠. 그래서 작성이 어떻게 되는가? 자신이 했는가? 대비를 맡겠는가? 통과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통과했는가? 심지어 심사를 과연 확인했는가? 또 이 과정에서 공고나 불편은 없었는가? 이런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만 아니라 세 번째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에 여기에 대한 대응, 학교, 교육부, 그리고 우리 사회. 현재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당사자에 대한 공적 책임 있는 발언을 저희는 듣고 있지 못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이것이 만들어졌는가, 세 번째 어떤 대응을 했는가, 이 두 부분은 언론이나 수사기관이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까지로 맡겨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 MBC 윤수환 기자라고 하는데요. 기자님 앞으로 조금만 나오셔서. 네, 그 국민대에서 이 그 박사학위 논문 등에 대해서 결과를 내면서 표절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라는 가장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당시의 기준을 봐야 된다, 당시의 도덕성과 어떤 검증 기준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제 당시 기준에 대한 부분을 말씀 주셔서 저희가 그 국민대와 유사한 여러 대학들에 대한 당시 연구 기준에 관한 규정 등을 모두 샅샅이 조사를 하였습니다. 서울권 대학뿐만이 아니라 지방대에서도 마찬가지로 2007년 2월 연구윤리에 관한 후령이 교육부로부터 제정이 된 후에 대다수의 대학들에게서 해당 내용들이 관련 규정에 의해서 시행이 되었고 이것은 김건희 여성 논문도 물론 해당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연구윤리 위반에 대해서 다소 경감되는 내용이었다라는 국민대 주장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해당 관련대에 대한 근거는 저희가 충분히 마련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아까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우리 질문하셨던 기자님께서 왜 국민대가 발표한 표절률과 그리고 저희 검증단이 제시한 표절률이 다르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 이제 특허 도용의 같은 경우는 특정 업체가 수행한 특허의 출원일이 2004년입니다. 공개일은 2005년이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논문의 발표를 2007년입니다. 해당 특허를 도용한 상황에 대해서는 그 표절 시스템으로 걸러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어렵사리 해당 특허를 직접 비교를 하였고 도면 3개가 그대로 무단으로 도용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절 시스템 상으로 표절률을 나타내는 것과 그리고 표절 시스템으로 걸러낼 수 없는 부분들까지 금방 검증단에서 재검증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네, 참아. MBC 기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아시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번 국민대 결정이 당시 이제 연구 윤리 기준이 뭐 애매하다고 했지만 같은 국민대에 이 지금 국민의힘당의 전신 새누리당의 국회의원이던 문대성 씨가 2007년도 학위 논문이 표절임을 확인되어 학위 취소가 된 바가 있습니다. 같은 국민대입니다. 그것이 문대성 씨의 표절이 문제가 돼서 학위 취소가 된 게 2007년도 논문이고요. 최소한 이 김건희 씨의 논문은 2008년도에 이 통과가 된 논문입니다. 같은 국민대에서 오히려 1년 전, 이 김건희 씨 논문보다 1년 전인 문대성 씨의 논문에 대해서 표절이 확인되자 즉시 학위 취소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김건희 씨는 1년 후에 통과된 학위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연구 기준을 거론하면서 그것이 애매하다고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희는 사실 그 이면에 있는 왜 이렇게까지 국민대가 이런 결론을 내릴 수 뿐이 없는지 매우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한 말씀 우리 MBC 기자님의 그 질문에 답을 드리면 우리 기자님의 질문은 그 당시의 기준으로 도덕성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발표했다고 하는데 그 국민대의 그런 발표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도덕성이라는 것은 변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모든 교수들이 그러면 다 부도덕하게 논문을 적었느냐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더 분개하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국민대가 그렇게 앞장서서 우리 교수들의 사회를 그렇게 부도덕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은
저희들이 용납할 수가 없고요. 그 당시에 수많은 교수들, 학자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논문을 쓰고 그렇게 하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국민대가 발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네, 마이크. 네. 네. 저는 은퇴한 교수입니다. 나이가 81세고요. 제가 지도한 논문이 한 30여 편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심사위원으로 심사를 맡았던 논문이 100여 편이 넘을 겁니다. 우선 논문을 발표한다는 것은 새로운 진리를 개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기의 명예나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진리를 개발해서 자기가 소속되는 학계에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문 신청해서 논문을 발표하면은 그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도교수가 있고 심사위원이 보통 석사의 경우 박사의 경우 3인, 5인 이렇게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들 아까 우리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지도교수님께 이 사람들이 표절을 전부 밝혀내야 할 책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게 심사위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심사를 해야 할 논문을 받으면 그걸 몇 번씩 탐독을 해야 해요. 그래서 어디에 인용이 빠졌나, 이런 출처가 빠졌나 이런 걸 다 해서 심사할 때 다 지적을 하고 수정을 해주고 교정을 지시를 합니다. 그 교정을 해와야 사인을 해줘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관여되어 있던 지도교수, 심사위원 논문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사인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관행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디 그런 관행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습관적이지 않습니까? 논문 한 편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네, 네. 습관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제 말씀 네. 예, 참고적으로 제가 아까 옛날에는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옛날 사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 MBC 기자님께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 뉴시스의 임장민 기자라고 합니다. 혹시 그 백서 이렇게 완성되면은 공식적으로 교육부라든지 한국연구재단 그리고 국민대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전달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그것도 함께 여쭙니다. 네. 백서 작성을 위해서는 현재 우리 검증단 내에서 의견 조율도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건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백서를 작성하기로 결정이 되면 국민들 만 명으로부터 1만 원씩 성금 모으기를 해서 백서를 발간해서 각 그 학교 이런 데 배포할 생각만 해보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됩니다. 네, 지금 말씀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백서 여부는 사실 김건희 씨의 논문 이것 하나만 가지고는 백서 빵도 안 되는 겁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중학생 2명당 만드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걸 백서한다는 건 저희 스스로도 부끄럽고요. 방금
질문에서 나온 것처럼 어떻게 이런 논문이 대학에서 버젓이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었고 또 그것을 이번에 분명히 제조사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호하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와 이런 잘못된 반응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검토를 향후 단계별로 확인한 후에 그런 것을 포함했을 때 저희가 백서로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향후 그 백서 여부는 이 비용을 떠나서라도 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비리를 사학 비리를 어떻게 밝혀내고 또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제안이 담겨 저희가 백서로 만들 예정입니다. 네, 다음 질문 우리 맨 끝에 계신 기자님 마이크 전달해 주시고요. 저희가 원래 시간상 12시까지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질문은 12시 10분까지 받고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간단한 질문인데요. 저 112 김영환 기자입니다. 그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도 표절 의혹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후속 계획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당시 10대 이 석사 논문은 이미 뭐 언론 보도에서 그 많은 표절 일이 있고 현재 그것을 담당해야 할 숙명여대에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은 뭐 상식적인 결과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활동은 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결과가 지금처럼 전혀 이 학계의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라면 당연히 저희가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검증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아니면 국어상 피해 당사자인 구현상 교수님의 말씀 한번 저희는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네. 숙명여대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말씀을 조금 예 가까이. 네. 네, 숙명여대 교수님입니다. 먼저 학계에서 검증단을 꾸려서 이렇게 철저하게 검증을 해주시고 또 모든 국민께 의혹을 낱낱이 밝혀주신 것에 대해서 존경스럽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독일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1년 부텐베르그라는 국방장관이 표절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그때도 한 분의 교수이신 안드레이스 피셔 레스카노라는 브레멘 교수께서 그 논문 검증을 하시고 최초로 의혹을 제기하고 그것이 딸퉁지에 발표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학자들 15,000명 이상이 법을 시작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63,000명의 서명운동이 펼쳐지는 과정으로부터 결국 구텐베르크는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구텐플라그 위키라는 그런 집단지성을 활용한 이런 하나의 웹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표절이 이루어졌는지를 아주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465쪽에 해당되는 방대한 박사 논문의 300쪽 부분이 인용불철저라는 그런 오명을 쓰고 박사 논문 합의가 취소가 됐습니다. 놀랍게도 박사학위 논문이 취소된 기간이 2주밖에 안 걸렸습니다. 바이오이트 대학은 의혹이 제기되자 2주 안에 모든 절차를 마친 후에 박사 논문을 취소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사임을 반대했지만 인기가 좋았던 젊은 국방장관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2022년 한국에 교수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좀 짧게 시간상 네네 한국의 현재 현실은 학계가 좀 잔잔한 편입니다. 저 이 부분이 대학원 박사과정생 그리고 교수님들 우리 학계가 좀 자성의 목소리를 내서 바른 길로 처음에 바른 길을 가는 그런 모범을 보여주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 단순 표절을 넘어서 이제 김건희 여사는 저자 바꿔치기를 한 셈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단순 표절도 악행이지만은 단순 표절을 넘어서 저자를 바꿔치기하는 표지 발의와 같은 이런 것은 더 큰 악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학계가 좀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자정 노력을 기울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만 가장 큰 우려는 이와 같은 지식 절도 행위에 대해서 전혀 공적 책임을 느끼지 않는 당사자,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과연 우리 사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저희들이 함께 공유해야 될 가장 큰 우려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길재배라고 합니다. 지금 교수님들이 밝히신 것처럼 이 당연한 표절을 왜 국민대는 자기들 졸업생, 지금 재학생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면서까지 이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한번 대표로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사항은 저희들은 처음부터서 학문적인 차원에서만 검증을 했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저희들이 논의할 주제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다만 그러한 지금 주신 질문은 합리적인 의혹으로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 검증단의 연계별 진행에 따라서는 그 부분도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질문이 없으시면 네, 저희가 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기자회견이 예기치 않은 방송사고로 인해서 좀 지연돼서 너무 죄송스럽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범학계의 국민검증단 대국민보고회 및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발표 자료가 필요하신 기자님들은 저희가 사교동 홈페이지도 삭제해놨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필요하신 분들 앞으로 나오시면 제가 자료를 바로 카톡으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